구강의 7번을 보겠습니다. 소재는 커피를 입으로 불어 식힐 때의 분자 운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시 과학 지문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는 낮춥니다. Its internal temperature, 온도를 낮춘대. 근데 어떻게 낮추냐면 using, 사용하면서. 분석음은 나와 있고요. 무엇을 사용하냐? Same physics. You rely on 해서 같은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을 사용해서 냉장고 온도를 낮춘다는 거죠. 근데 you rely on 해서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목간되는 위치나 대충도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on에, rely on에 저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존하는 그러한 어떤 same physics, 같은 물리를 사용해서 온도를 낮춘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ol off. 너는, 뜨거운 커피에 그 커피를 cool off 하면은, 그렇지. 식히는 거죠. 그죠? 그, 식혀. 어떻게 식히냐? By blowing on it. 보통 우리는 후후 불어 가지고 그것을 식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불어 식힐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사용해서 냉장고도 온도를 낮춘다는 건데, 그게 바로 무슨 형식이냐라고 하면이 여기 나와 있어. Evaporating cooling 해서 그렇지. 증발 냉각 방식이야. 증발하면이 이렇게 뭔가 냉각이 되나 봐. 온도가 낮춰지나 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후 불었을 때 온도가 낮춰지는 것은 그럼 어떠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두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Say that. 네, 니아를 말해 봅시다. 명사 접속사 생략이 되어 있고요. Your morning coffee, cup of coffee is too hot to drink. 그래서 투투 형법 나와 있죠? 너무 머무해서. 너무 지금 뜨거워서. 뭐뭐 할수 있다 없다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이죠. 너무 뜨거워서 지금 마시기 힘들다고 말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Temperature is a measure of the average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가 운동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온도라는 것은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measure 측정치야. 근데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 평균의 운동 에너지의 측정치를 우리는 온도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뭐의 운동 에너지냐면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의 측정치를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커피의 온도는 커피 안에 있는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의 평균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즉 다시 말해 봅시다. Some molecules, 어떤 분자들은요, will have a kinetic energy below the average. 그러니까 어떠한 애들은 조금 평균보다 좀 below잖아. 그러니까 낮은 운동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much more energy. 그렇죠? 그좀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평균치가 바로 이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볼게. 활발한 애도 있고요. 그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떤 분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있고 어떤 분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그런 분자들, those more energetic, eager beaver molecule 해서, eager beaver 하면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분자들은 뭐를 형성하냐? form, 형성합니다. 동사야. The cloud. 클라우드 하면 구름인데 연기 구름, 증기의 구름을 형성한대. 그러니까 뜨거우면 위에 막 증기 구름 형성되죠. 이게 분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증기 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동사 1번, 동사 2번, have enough kinetic energy. 그래서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뭐할 만큼요? To initiate, to 부정사.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initiate 시작하다, face transition에서 지금 face transition이 위상전인데 위상전이 진짜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추가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냐면 A from A to B야. Liquid State에서 Vapor Phase로 바뀌는 것. 즉 원래는 액체 상태에서 증기 상태로 바뀌는 게 바로 뭔데? 위상전인데 바로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들이 바로 이러한 위상전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blow on your coffee, 너가 이제 커피를 후 하고 불잖아요. 커피를 불면이 you're pushing.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분자들을 밀어내는 거야. 근데 어떤 분자들을 밀어내는 거냐? High kinetic energy를 가진 분자들을 밀어낸다. 즉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그러한 분자들을 밀어내는 거죠. 높은 운동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들이 많잖아.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애들을 밀어낸다라고 해보자. 컵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석하면 나왔죠. Preventing A from ING에서 Prevent A from ING는 그렇죠.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맞냐? 여기서 됨은 앞에 있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온도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걔네들이 returning,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아요. 어디로? To the liquid, 그 액체로 되돌아와서 그리고 분석음은 나왔죠. 1번, 2번. redepositioning 해서 그쵸? redeposition 하면은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거죠. 그쵸? 에너지를 액체 안으로 다시 넣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액체로 다시 넣으면 다시 온도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나는 이미 후 불어버려서 이러한 분자들을 바깥으로, 컵 바깥으로 밀어내버렸죠. 그럼 다시 그 분자들이 액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서 with 분사구문 나오죠. with 분사구문, with those high energy molecule, 여기 목적어, no longer part of the coffee liquid vapor system,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with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채로 하면서 그러면 those high energy molecule 그렇게 높은 에너지 분자들이요. 더 이상 커피 리퀴드 vapor system 즉 액체와 증기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채로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No longer 더 이상 뭔멋이 아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죠. 더 이상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New Average Kinetic Energy of All the Molecules 모든 분자의 새로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It's lower. Lower 낮아집니다. Than it was before. 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요. 그러면서 reflected being 생략된 분사구문 하면서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reflected 반영이 됩니다. In a lower temperature for your coffee 해서 그 커피의 낮은 온도에 반영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커피를 불었을 때 높은 운동 에너지 분자를 컵에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에너지 분자들은 더 이상 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이 당연히 그 액체의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훨씬 더 낮아져서 커피의 온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어떠한 원리고 시스템인지 알수 있습니다.